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예전에 화개살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12신살을 하면서 화개살에 관한 리뉴얼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화개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번 리뉴얼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윗날 화에, 덮을 개에, 죽일살, 흉신살. 한자의 의미만 보면 빛남을 덮는다는 뜻이죠. 화개는 옛날에 고관대장이나 기생이 사용하던 일산, 그러니까 큰 양산이었습니다. 고급진 일산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으니 일단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궁금하겠죠? 그래서 화개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격리, 두 번째는 남들이 주목을 끄는 화려함. 왜 화개살이 살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남들과 격리되어야 하고요. 격리된 상태에서 남들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입니다. 그러면 화개살이 성립되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화개살은 연지로 보는 법과 일지로 보는 법이 있는데요. 연지 화개는 조상, 그러니까 화개의 기운을 가진 집안이 됩니다. 유전적인 기운이고요. 조부모 때 출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지 화개는 일지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나 자체가 화개의 기운을 가지게 되고 화개의 기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지 화개가 성립되려면 연지에 해묘미가 있는데 다른 지지에 미가 있으면 화개살이 성립됩니다. 연지에 인호술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술이 있으면 화개살. 연지에 사유축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축이 있으면 화개살. 연지에 신자진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진이 있으면 화개살이 성립됩니다. 일지 화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에 해묘미가 있고 다른 지지에 미가 있거나 일지에 인호술, 다른 지지에 술, 일지에 사유축, 다른 지지에 축. 일지에 신자진, 다른 지지에 진이 있으면 일지 화개가 성립됩니다. 화개가 살인 이유는 일단 세상과의 격리가 있습니다. 화개살의 핵심은 진술충미, 사고의 글자라고 하는데요. 고는 창고라는 의미가 있고요. 창고는 나중에 쓸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죠. 당장 쓸 물건이 아니니 보관하지만 나중에 다시 꺼내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상 묘지입니다. 묘지는 일생을 다 살고 땅속에 묻힌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럴 경우는 다시 꺼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세상과의 단절, 흔히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화개살이 있으신 분들은 세상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집돌이, 집순이들이 많고요. 그들의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활동이 아닌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종교 모임에서 활동이 왕성하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죠. 개인의 생각을 예술 작품 등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깊이가 깊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창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을 내려놓고 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정말 찬란하고 예술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개살도 연예인에게 유리한 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예인보다는 예술가에 어울리는 살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예인이어도 아이돌보다는 싱어송라이터라든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예술가에 가까운 연예인입니다. 그러면 화개살이 있으면 좋은 걸까요? 자, 일단 세상과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훌쩍 떠나거나 잠수 타시는 분들 있죠? 화개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술충미 토의 글자는 백호대살과 축술미 사명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호대살은 제가 한번 강의했었죠? 혈광사, 피를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축술미 사명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나옵니다. 사람이 잠수 탔다가 다시 나올 때 어떻죠? 좋은 모습만 보이길 원하죠? 격리된 상황에서 본인만의 깊이를 더했으니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받았던 상처라든가 외로움 같은 건 보여주기 싫겠죠? 네, 사람들을 대할 때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연기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찬란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휴식기를 가졌다가 더 멋진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는 경우 말이죠. 어떠신가요? 화개살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개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